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재임용 기준 무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5-254231 판결입니다. 판례 여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입니다. 원고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대학 재단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결국 원고가 승소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부분이 이제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는데 이제 결론이 바뀐 거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입니다. 적용 법령을 보면 사립학교 법에 이제 제53조의 2의 7항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재임용 여부의 심사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항에 보면 그 인사위원회는 그 교원의 임무 등을 비추어서 적정에 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도 그 재임용 여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사립학교법이 정해준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사립학교의 그 재단에서는 이제 재임용에 관한 기준을 여러 가지 정했습니다. 기준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탈락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교원 중에 72명 중에 21명이 미달됐고 외국 교원의 경우는 70명 중에 40명이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원고 1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그 점수가 83.78. 제가 보기엔 꽤 높은데 어쨌든 그 정도였고 원고 2는 66.90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점수에도 둘 다 이 21명 미만에 들어가서 탈락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중에 21명이 이제 미달이 됐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열어가지고 그 중에 14명을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 중에 이사회가 또 3명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4명만 결과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제 원고는 83점, 또 한 명은 66점을 받았었는데 탈락자 중 한 명은 신규 임명됐습니다. 근데 그 탈락자 한 명의 점수는 2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아마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들은 아마 이제 사학재단이 자신들, 원고들에 대해서 어떤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서 임용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 그래서 자기를 탈락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원심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재임용 처분은 무효가 맞다. 그런데 손해, 재산상 손해, 정치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다가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재임용 처분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이제 남용으로 인정이 됐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같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인데 손해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재산적 손해가 인정돼야 되고 정신 손해 다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임용 거부 위법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 무효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 기준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다. 고로 이 정당성을 상실한 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른 재임용 거부는 저부로 인한 재산소 손해가 발생한 거가 맞다. 이렇게 해서 재산소를 인정을 해가지고 원심하고는 다르게 판단한 거죠. 다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 예명 탈락했다 정도가 되어야만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서 원심하고 똑같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재산소 손해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 판례는 이제 그러니까 재임용 거부가 재량 남용이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재산 손해 인정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물론 법리는 뭐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판례의 취지는
계약 남용되면 재산 손해 인정된다. 다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하려면 고의까지 입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건 이런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 주장과 재산 손해 주장, 그다음에 재임용 거부 대량 남용 주장까지 다 같이 판단해서 입증을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전략을 수립할 때 이 판결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자 판례 공부 소멸시효 채권의 상계 적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58787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토지인도고요. 원고는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적용법령은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은 민법 제626조 보면 임차인이 그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중에 이제 둘 중 하나를 상환하는데 그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93년 7월 1일부터 13년 7월 1일까지 공장 부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은 이제 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근데 임차인이 그 토지 형질 변경 비용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그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심은 5억과 3억 5천만 원 중에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 지출 비용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인이 10년간 공과금을 납부한 겁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납부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공과금 채권으로 이 유익비 그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공과금 청구권으로 일부를 상계하게 됩니다. 공과금 청구권은 여기서 보면 2,7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 공과금을 납부한 그것이 10년 동안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사건 이제 상계 주장하기 전까지. 그럴 경우에 이 유익비 채권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 그 판결이 이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495조의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되는 이미 상계 적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계할 수 있었던의 의미가 상계 적상이 이미 있어야 된다. 상계 적상이라는 것은 이 채권이 이제 이행기에 도래해야 되고 그것이 상호 이제 뭐 그 대등하게 그 뭐 채권 채무로 성립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상계 적상인데 유익비 채권은 임차 기한이 만료돼야 발생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제 유익 청구권은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지출한 비용 또는 그 증가액을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현존한 때에 하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과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당시에는 유익비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 적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구상급 채권이 시효 완성된 거 요것들은 다 상계 적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소멸시효 완성된 거고 유익비 채권이 발생한 그날 기간 종료가 된 그날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채권 요거에 한정해서만 상계 적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간의 지금 구상금 채권 중에 임차자 기간 만료 전까지 그 만료 당시까지 하라 있었던 채권에 한해서 해야 된다. 금액이 뭐 제가 보기 한 반 정도만 할 건데 대법원에서는 요게 상계 적상에 관해서 잘못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기해야 된다고 보아서 파기한 것입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상기 주장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계속적인 어떤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원심에서 잘못 본 건 뭐냐면 하나의 법률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고 있던 그 법률관계 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기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하나의 개별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소멸시가 완성했는지, 그 소멸시 완성 당시에 사용자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변호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계 주장할 때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까지 더 판단을 해야 의뢰인한테 이 부분은 지금 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가 알고 있어서 상계 적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개별 채권 하나하나 따져서 살펴보고 이제 이 사건에 관한 그 입증 방향이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 판례공부 이사회 의결 위반 대표이사 사건. 이 사건은 별 5개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18일 선고됐고 사건 번호는 2015-45451 판결입니다. 지금 사건 번호를 보시면 한 6년 동안 지금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건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요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명은 보증채무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회사였고요. 피고는 보증인 회사입니다. 그 보증인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상고 기각이지만 판례를 변경한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그 원고는 토지시행 대행사에서 30억 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그 대표이사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대표이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보증인한테 지금 30억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죠. 또 원심도 인용해줬고 대법원도 인용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사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있는데 보호되는 상대방이 선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과실이어야 되냐? 무중과실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중과실이면 되느냐? 이거 이제 무중과실이게 되면 웬만한 경우는 이제 상대방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무과실일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중과실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문제가 됐었죠. 대표권이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대표권이 제한된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해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중과실이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까지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에서 무중과실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중과실은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 대표이사 제안에 관한 여러 가지 상법상의 규정도 몇 개 있는데 이 규정에도 이런 어떤 큰 30억이나 되는 큰 보증 채무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회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보호되는 상대방의 기준은 무과실이고 종전처럼 종전 판례가 말하고 있는 무과실이어야 된다. 지금 이제 종전 판례는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판례 변경은 무중과실이 된 거다. 이 차이는 뭐냐면 무중과실일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은 보호되고 그러면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대표이사 개인한테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전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무과실이어야 되고 만약에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배상하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먼저 배상을 하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회사는 책임에서는 면하되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만 할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계약 책임을 물을 거냐, 손해배상 책임을 물 거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아예 그럴 필요 없이 그거는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다시 확인드리자면 이 대법원 판례는 대표권이 제한된 대표이사의 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중과실이면 된다. 그러니까 두텁게 보호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제 회사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제한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냥 무중과실만 아니면 되고 이사의 규정이 뭐가 있는지 정관 이런 것까지 다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로서는 대표이사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온전히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대표이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어떻게 잘 보전받을 수 있는지 관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 판례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무중과실에 관한 그 판례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무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자 판례 공부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 무죄 사건입니다.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이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18일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8761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명은 사기 횡령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상고 기각됐고요. 판례가 변경됐고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이미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으로 무죄를 했고 대법원이 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해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상고 기각을 한 겁니다. 적용 법령은 이제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이렇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죠. 중요한 건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 사람이 자기 명의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 대신 넘기는 이유는 명의신탁, 몰래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이 피고인이 이걸 등기만 받았고 실제로 뭐 대금도 지급한 적 없고 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 등기 명의인인 피고인이 부동산 임의를 처분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전에는 횡령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 권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수탁자가 이 무효인가 부실법상의 무효인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맡고 있는 수탁자에게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제 이 전에 유사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명의신탁 중에 횡령죄를 그동안 계속 불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첫 번째가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게 뭐냐면 이제 신탁자가 원래 돈 내는 사람이 토지를 산 다음에 등기만 딴 사람한테 넘겨준 거죠. 이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 명의만 받아 있는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 인정 안 했습니다. 이게 2014도 6992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명의신탁. 이거는 이제 그 소유자가 돈을 이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네가 대신 계약을 해라. 그때 이 사람이 계약해가지고 그 등기도 이 사람 명의로 가져옮겨져. 이 경우에는 이제 신탁자는 드러나지 않죠. 돈만 준 거고. 이 경우에 98도 4337 사건에서 횡령죄 인정 안 했습니다. 배임도 안 됐고. 이전에 이런 두 가지의 명의신탁이 있었는데, 그럼 양자간 명의신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판단이 없었는데, 이 판례가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원시인에서는 이 두 개의 중간 생략지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이 무죄가 있었기 때문에 양장 명의신탁도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인정을 해준 거죠. 이거는 약간 무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보이스피싱 예치금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계좌로 돈이 들어올 때 그 돈을 빼갔을 경우에 보통 사기범이 빼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좌 명의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빼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 이 돈만 딱 빼갔을 경우에 이 사람이 피해자와 상대 관계에서는 보관자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횡령죄 인정된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사기범, 그 보이스피싱 일당하고 같이 공범 관계로 그 계좌를 건네준 사람이면 이 사람들, 이 사기범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인한테 받은 거는 횡령이 되고 사기범한테의 관계에서는 횡령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그 이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횡령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 게 뭐냐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제 그 신임 관계가 있느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기범끼리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 관계 없다라고 봐서 안 되고 송금 의뢰인 피해자하고 계좌 명의인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 관계가 있다라고 봐서 횡령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부실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이제 원래 그 토지 소유자죠. 이 사람은 방해배제 청구권은 가능한데 딴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방해배제 청구도 안 되죠. 어쨌든 이상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횡령죄 성립 안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가 이제 안 된다. 양자간 중간생략 계약 명의신탁 다 안 된다. 그리고 민사에 의한 부당이나 반환은 가능하다. 돈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한 거는 맞으니까 그거는 반환할 수 있지만 형법상의 횡령죄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별 사건 판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이중양도와 배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양도와 배임에 관련해서 약간 뭐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일괄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겁니다. 판례 일반 법리는 그러니까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려 한다고 한다면 당사자 관계에서는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가 있어야 된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고 그것이 타인에게도 뭐 그냥 이익이 되는 정도라면 그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배임죄가 주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의 경우가 이제 이중양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을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처분한 경우, 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처분한 경우, 양도 담보 해 주기로 하고 처분한 경우, 그다음에 그냥 양도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처분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약속한 계약자, 이 계약자가 자기 사무인지 타인 사무인지 이게 계속 그동안 판례가 좀 계속 엇갈렸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크게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 동산 채권 담보법에 따른 담보로 제공한 자,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가 그 주기를 전에 이걸 처분한 경우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2019도 14770, 2020년 8월에 나온 판결이죠. 동산을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배임죄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전채무 담보를 자동차를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가 저당 설정하게 주기 전에 자동차를 처분해버리면 그거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2020도 6258 사건이고요. 2020년 10월에 선고된 겁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동산을 이중양도로 처분한 경우 이거 배임죄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다르다는 거죠. 부동산은 중도금 수령한 경우에도 이중양도로 하게 되면 배임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2008도 10479 판결에서 2011년 11월에 이미 동산의 경우에는 이중양도 해도 배임죄 안 된다. 자기 사무고 타인 사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동산 중에 주식의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자,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제공 안한 상태도 딴 데 처분해버린다. 이것도 배임죄 안 됩니다. 1양수인, 2양수인 모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도담보 해주고 이 사람 양도담보 해줬다가 처분했다. 앞에 사람한테도 뒷사람한테도 다 배임죄 안 된다. 2019도 9756 사건이고 2020년 2월에 선고된 거죠. 아까 보시면 계속 2000년 그 이후에 계속 이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면서 배임죄를 다 안 된다고 지금 결론 내린 건 보이시죠?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 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 안 된다. 2015도 6057 사건이고 선고가 2020년 6월에 된 겁니다. 다 같은 취지로 해서 배임죄를 다 지금 이중 양도 유형에 있어서 배임죄 다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판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대물병에 예약을 한 후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10억의 빚을 졌는데 이거를 12억짜리 부동산을 대신 갖겠다 말을 해놓고 이거를 딴 데 처분할 경우 이거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2014도 3363 사건이고 2014년 8월에 선고된 거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 아무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는 학교를 해놓고 딴 데 처분할 경우 배임죄 안 된다. 사건 번호는 2019도 14340 사건이고 2020년 6월에 선고된 겁니다. 금전채무 담보로 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 다시 이거 계약 체결만 하고 처분해버리면 배임죄 안 된다. 2014도 9907 사건이고 선고일은 2020년 4월입니다. 보이시죠? 다 2020년 이후에 지금 배임죄, 이중양도 유형의 배임죄가 다 지금 배임죄 안 된다고 계속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부동산 이중양도입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 부동산을 이중양도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건 2017도 4027에 2018년 5월에 선고된 거고 이거는 이제 전원합의죄 판결이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 가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도 원래는 배임죄 성립 안 하고 있긴 한데 논리상은 다 그렇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중대하고 사회적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한해서는 배임죄를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함부로 이중양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 거죠. 이제 요거와 유사한 게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횡액되어 안 됩니다. 양자간 중간생략적 계약명의신탁 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총정리를 다시 해주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이제는 더 이상 횡액제 안 됩니다. 처분해도 안 됩니다. 이중양도 저당권 설정 계약 후 처분, 양도담보 설정 계약 후 처분, 대물변제 예약 처분, 담보신탁 계약 후 처분 다 이중양도 유형 다 배임제 안 됩니다. 유일하게 부동산 이중양도만 배임제 성립합니다. 동산 부동산 다 통틀어서 앞에 있건 담보라든지 이중양도 신탁계약 다 배임제 안 되지만 부동산의 이중양도만은 배임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실무에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무회를 맡게 될 경우에는 개별 판례 꼼꼼히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